이단 JMS 주어 교리 서른개론 주어 주장 반증일 주장 1. 성경은 비유로 인공되어 있다. 재림 예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비유다. 반증. 성경은 비유로 읽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주장 2. 성경은 시대성으로 읽어야 한다. 예언도 성약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정명석은 이 시대 예수. 반증. 성경은 시대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주장 4.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말씀 심판. 반증.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은 실제 불이었다. 이외 다수가 있다. 그러므로 불심판의 불은 실제 불인 것이다. 주장 4. 공중휴거 휴거는 육적 휴거 1차와 영적 휴거 2차 두 가지가 있다. 육적 휴거는 땅에서 사는 동안 정명석을 믿고 JMS로 들어오는 것이다. 반증.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는 실제 몸이 변화되어 들림 받는다. 구독과 좋아요. 이단 JMS 주어 교리 성경론 주어 주장 반증일 주장 삼위일체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이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분이다. 반증. 정명석의 신론은 삼신론이다. 즉 1세기 과거 이단들의 교리 특징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 각기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상 한 분이시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한다. 주장 일 성자분체론. 정명석은 최근에 6천년 만에 최고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성자분체론을 들고 나왔다. 예수님과 성자는 다르다. 성자 본체가 또한 새 시대를 맞이하여 정명석에게 임하였다. 반증. 성자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다. 성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자이다. 예수님은 성자 본체가 아니라 성부 본체이다. 주장 7. 영적 재림론. 구름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선호 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반증.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셨다. 주장 8. 영적 부활론. 예수님의 부활도 육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다. 정명석과 일체된 자가 부활한 것이다. 반증.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다. 성경은 명백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